네, 두 번째 이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합병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 일정 안에도 안 되겠다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도 사실은 무산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고. 예. 뭐 앵커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유럽연합, 미국, 일본 경쟁 당국이 이제 양사의 기업 결합을 심사 중인데 워낙 강도 높은 그 시정 방안, 그러니까 독과점 해소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네. 과연 이게 무산이 될 것이냐, 이렇게 좀 매각이 무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산 이후의 시나리오를 저희가 상정을 안 해볼 수가 없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짚어 봐야 될 거라는 좀 생각에 좀 정리를 했고요. 예. 일단은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 중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경쟁 당국이 워낙에 강도 높은 시정 방안을 요구하다 보니까 무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매각 무산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예.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의 무슨 좀 알짜 라인을 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장거리 노선, 독과 양사가 합병이 되면은 중장거리 알짜 노선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이제 양사가 이제 화물 사업이 있기 때문에 뭐 화물 사업부를 통으로 매각할 수도 있다. 아, 전체적으로요? 네네. 네.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부를 통으로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 정도 방안까지 고려를 하는데도 화물 사업부는 팬데믹 기간에 굉장히 효자 노릇을 톡톡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알짜 사업이고 양사가 합병을 하면은 화물 사업에서도 상당히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네. 상당 부분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합병을 추진하겠다, 절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로도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매각이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무게가 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7월에 산업은행이랑 수출입은행에 빌린 차입금 한 7천억 원 정도를 갚았습니다. 이게 반기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공시를 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도 제3자 매각을 검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불을 지피는데 근거는 작년에도 사실은 꽤나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현금 여력이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차입금을 상환 안 했는데 왜 올해 했느냐? 네네. 왜 갑자기 차입금을 상환했느냐? 네. 이거는 새로운 인수자를 찾으려면 당연히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황을 좀 개선해야 하고 네. 새로운 인수자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부담을 좀 줄이려면은 차입금 규모가 줄어야 되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냐. 단순히 아시아나항공이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네요. 맞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자체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렵은 게 중론이고요. 아마 산업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감을 통해서 아마 차입금을 상환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산업은행이 제3자 매각을 검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보니 네네. 여러 가지 설설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나하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혹시 독자 생존 가능성은 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참 뭐 어려운 문제인데 네. 사실은 아시아나항공 내부에서도 독자 생존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목소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이나 항공업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좀 독자 생존이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상반기 말 연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000%를 넘었고요. 2000%요? 네네. 네.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그리고 그간에 이제 매각 장기화가 되고 이제 산업은행의 어떤 혈세, 그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연명을 했지만 경영 상황은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네.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데 과연 아시아나항공이 그간에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상당히 많고요. 네. 일단은 원래 올해 7천억 원 차입금을 갚은 걸 보면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현금 동원력은 좀 있나 본데요. 사실은 동원할 수 있는 또 현금 동원형을 통해서 7천억을 또 갚았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항공사라는 게 현금이 굉장히 유동성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반짝 또 돈을 벌어들이면은 그걸 통해서 또 빚을 갚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지금 최대 성수기니까 네네. 올해 뭐 3분기 지나보면 또 현금이 좀 충당이 되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그동안에 쌓여있던 재무 상황이 그간에 너무 악화된 것들이 크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일전에 대한항공이랑 합병을 추진하기 전에도 중장거리 노선에서는 이제 대한항공이랑 경쟁력 차이에서 밀렸고, 근데 이제 우후죽순으로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이 시장에 진입하다 보니까 단거리 노선은 LCC한테 밀리고 뭐 이런 거군요. 완전히 구조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 구조가 해결된 것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가격 경쟁력에서는 여전히 저비용 항공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밀리고. 대한항공이랑 막상 시장에 나온다고 그러면 다른 데서 인수하기도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이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중국 노선에서 강점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아시아나항공이 경영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게 사실은 사드, 그러니까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로 많이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중국 사드 보복이 벌써 몇 년입니까? 6, 7년이 됐는데요. 맞습니다. 2016년도, 17년도에 사드 보복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사드 보복 전에는 중국 노선이 굉장히 붐이 일면서 기억하시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물밀듯이 지금 뭐 면세라든가 호텔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갑작스럽게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을 하고 이 사드 보복이 전혀 해소가 안 되면서 코로나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이게 중첩되면서 경영 상황이 악화된 수영탈을 맞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근데 이제 중국 노선이 좀 되살아날까?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중국 정부가 뭐 아시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자국민에 대해서 한국인 단체 관광을 풀었습니다. 갑자기. 그러게요. 네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는데 업계에서는 사실은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 외교적인 어떤 사안에 따라서 정책을 좀 급진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단체 관광을 푼 것은 중국에도 항공사가 있고 중국에도 여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들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중국도 사실 지금 경기 침체로 상당히 맞습니다. 뭐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를 정확히 짚어주신 건데 중국 자체도 지금 단순히 내수시장만으로는 활로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에서 단체 관광을 풀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에 이 단체 관광 기조는 안 바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밀듯이 이제 중국 노선이 살아나게 되면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좀 이런 긍정적인 그 중국 노선이 좀 살아나면 아시아나항공 쪽에도 상당히 좀 뭐 괜찮은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신중한 의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에어부산에 따로 분리해서 매각하는 방안. 이런 이 부분에 대한 뭐 이야기도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매각 추진 전부터 분리 매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데 명확하게 이제 부산 기점이기 때문에 명확한 수요가 있고 시총도 한 3천억 원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매력적인 매물이라 아마 좀 분리 매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에어부산 좀 분리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과 관련된 사항 오늘 조금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